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스튜디오 시리즈. 야,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지원, 더 무비 친구들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시리즈 트랜스포머 더 무비 86판로드 제품입니다. 야, 어떻게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이렇게 지원 캐릭터들을 내줄 생각을 했을까요? 29스텝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변형 스텝을 가지고 있고요. 스튜디오 시리즈나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스텝수랑 괜찮은 몰드들, 그리고 작중과 최대한 비슷하게 내준 그런 조형들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근데 이거를 또 정발을 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정발로 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펜즈토이즈를 정리하면서 이제 지원 캐릭터들 더 무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모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 시리즈로 더 무비 제품들을 볼 수 있다니,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69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첫인상은 진짜 멋있게 한로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도형 자체, 이런 비율 자체는 조금 난쟁이 같은 좀 뚠뚠한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마스터피스 한로드나 펜즈토이즈 한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쭉길쭉한 맛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 시리즈만의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배경판 같은 거,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동봉되어 있는 파츠들로는 이렇게 톱니, 톱날바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회전은 되는데 되게 쉽게 막 돌아가는 그런 회전율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매트릭스는 따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믹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총, 손잡이가 빨간색이에요. 도색을 하다만 건지 아니면 도색 까짐을 방지하기 위한 건지 손잡이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출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이런 도색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총, 모양이 조금 다른 총 이렇게 두 자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번에 이펙트 파츠를 넣어줬어요. 야, 근데 이 이펙트 파츠가 총에 써도 되고, 나중에 이제 비클 모드일 때 차량 엔진 부위에 연결함으로써 조금 더 멋있는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이펙트 파츠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트릭스에 껴줄 수 있는 이런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한로드 하면 이런 매트릭스가 생각날 텐데, 이런 한로드에 매트릭스에 이렇게 껴줄 수 있는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와, 이렇게 얼굴 잘생기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한로드 제품의 공식 사진에서 봤을 때 이런 턱주가리가 까져 있었거든요, 도색이.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턱주가리는 괜찮은데 이런 눈 쪽에, 야, 이 도색 보이십니까? 이 눈 도색이 되다 말았어요. 근데 뭐 이런 거야 이제 뭐 세필붓 같은 걸로 얇게 좀 제가 칠해주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눈 도색 품질 관리는 아직까지 헤즈브로한테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오토본 마크 주황색 사출색으로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가슴판도, 그리고 허리, 이런 도색도 조금은 튀어 있고요. 여기 어깨 도색 보면 이쪽 부분보다 이쪽 도색이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게 차량 모드일 때 조금 더 티나는 그런 도색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비클 모드일 때 여기를 가려주는데, 이 은색 부분이 더 많이 칠해져 있어서 비클 모드일 때도 좀 은색 도색이 보이고요. 솔직히 이제는 제품을 받으면 이번엔 도색 정말 깔끔하겠지 뭐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춤에도 이렇게 몰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출색, 주황색, 안쪽에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절 조여주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다리통에도 몰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비 제품처럼 막 되게 과하게 들어간 건 아닌데, 마스터피스나 이제 펜즈토이즈 제품들은 되게 심심하게 민자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완하는 듯한 이런 몰드들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야, 등짐도 거의 없어요. 야, 어떻게 이게 변신되는지 진짜 스튜디오 시리즈가 이번에 좀 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퀴 안쪽에 휠에다가 도색 칠해준 것도 그렇고 바퀴도 잘 돌아가고요. 와, 등짐도 없고 다리짐도 거의 없고, 뒤에 나사구멍 보이는 거는 어차피 저는 나사구멍이 보이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관절 조여주기도 쉽고.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은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뒤로는 이렇게 살짝 꺾이고요. 앞으로도 살짝 숙여집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 관절이 빡빡한 관절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면 그냥 축 관절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덜컥 하고 딱 고정되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딱 하고 고정되는.
어쨌든 이게 뒤에 부품만 아니면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는 이 정도로 접힙니다. 그리고 팔꿈치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접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손은 벙어리선 통짜 손으로 이렇게 쭉 펴지고 접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버전에서 봤던 그런 고관절, 이렇게 부품 자체가 돌아가는 고관절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줄 수 있고요. 뒤로는 여기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로,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뻑뻑한 관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쭉 뻗어줄 수 있습니다. 얘네가 무릎을 이중관절로 내줬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접히게. 와, 스튜디오 시리즈 지원 디자인인데 이중관절을 넣어줬네 했더니 이거는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이중관절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접힘은 이 정도 접혀지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부품 때문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새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도 그렇지만 발목을 안쪽으로 살짝 꺾을 수 있는 그런 관절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진짜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나요. 이렇게 세워놨을 때 아마 제 생각엔 아무도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세워놓진 않을 거예요. 살짝 벌릴 텐데, 이렇게 벌렸을 때 자립이나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위해서는 발목이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접혀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이바 헬멧 열어주고 안쪽에 있는 바이저 바깥으로 꺼내주고 헬멧 이렇게 닫아주면, 야, 바이저를 착용한 멋있는 한로드의 모습이 나옵니다. 와, 근데 이번에 한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잘생기게 나왔어요. 이전의 마스터피스 한로드나 그런 제품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멋있는, 요새 세대에 맞는 그런 잘생긴 얼굴형? 좀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제가 못생겨서 잘생긴 기준이 좀 낮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벌려서 껴줄 수 있고요. 따로 고정하는 조인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통 만들어줘서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손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쑥쑥 빠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총 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엔진 부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이펙트 파츠 껴줄 수도 있고요. 여기 총 끝에다가 이렇게 이펙트 파츠 껴줘서 뭐 이런 전투씬을 연출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이렇게 잡는 그런 연출도 가능합니다. 뭐 제대로 엄청 잘 잡아지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엄지랑 손가락 사이에다가 이렇게 매트릭스를 껴줘서 매트릭스를 들어 올리는 듯한 연출을 취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 부품 이쪽으로 이렇게 빼고 팔 손가락 접어준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려주고요.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요. 여기도 빼고 돌리고 다시 닫아주면은 한쪽은 이렇게 갈고리 같은 손가락 나오고요. 이쪽 반대쪽 같은 경우에 이런 톱니바퀴 같은 거 이렇게 껴줄 수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루즈가 풍성해요? 루즈도 풍성하고 이렇게 무기를 껴줄 수 있는 손 변경 방식도 마음에 들고요. 되게 풍성하게 잘 들어가 있고 기믹도 되게 재밌는 기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등 뒤에 있는 부품에다가 이렇게 총을 껴줄 수도 있어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총 한 개가 도색 피막이 두꺼워서 그런지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고요. 살짝 저 조인트 부분에 백화도 오는 것 같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총을 수납해 줄 수 있고요. 이 총 수납한 상태로 이런 톱니바퀴 빼가지고 여기 조인트 보면은 이 부품에다가 딱 껴주면은 무기가 모두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펙트 파츠도 다 껴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매트릭스를 보관할 데가 없는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이번에는 스튜디오 시리즈 한로드 제품의 비클 모드로의 변신 영상입니다. 일단 변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스텝 수도 많지 않고, 근데 일단 변신 자체는 조금 신박하게 변신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틀은 비슷하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변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등 쪽에 있는 부품, 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고정되어 있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노란색 부품이 껴져 있어요. 그 부품을 이렇게 앞쪽 가슴 부품이랑 떼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팔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이 앞쪽에 본넷이 되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팔 부품 도색 까지는 거 조심해주고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이 부품은 이렇게 살짝 닫아줄 준비를 해주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돌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밀착해서 꾹 하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줄게요. 살살살. 그 다음에 노란색 조인트가 다시 맞게끔 이렇게 앞쪽 가슴 부품에 딱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 보면은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살짝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뗄 거고 안쪽에 있는 이 바퀴 부품을 딱 가지고 올라와서 딸깍 소리나게 고정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퀴 부품 가지고 와주면서 딸깍 소리나게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반대쪽도 발 안쪽으로 부품이 얇고 작기 때문에 너무 뻑뻑하면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중인지를 왜 넣어줬나 했더니 이렇게 변신 기믹 때문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서 바퀴는 반대쪽으로 가지고 올라와주면서 딸깍 소리나게 락 걸리게 해준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밑에 힌지부터 접어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바퀴 가져오면서 딸깍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고요. 이제 날개를 내려줄 건데 힌지 긁히는 거 조심하면서 내려주고요. 설명서상으로는 이 노란색이 있는 부품이 여기에 껴지게끔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 양쪽이 이 다리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게끔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등 부품 접어주면서 이 부품 가운데로 가지고 와주고요. 그리고 조인트 맞게 안쪽으로 딸깍 여기도 안쪽으로 딸깍 소리나게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올라와 줄 거예요. 올라와 주면서 이쪽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돌려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열어주고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와 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 주면서 이쪽 팔에 있는 조인트 맞게 꼭 껴주는데 여기도 부품이 조인트가 되게 얇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와 주면서 이 배기구 같은 경우 연결해주면서 이 부품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조그만 조인트까지 들어가게 딸깍 하고 껴서 고정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이쪽 살짝 넣고 그 다음에 배기구 딱 연결되게끔 껴주면서 이 앞쪽에 있는 팔 조인트도 맞게 방향 맞춰서 꾹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범퍼에 있는 부품을 가지고 와주면서 이 안쪽에 넣을 수 있는 조인트에다가 꾹 하고 넣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방향 맞춰서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본넷을 넣어주면서 뒤쪽 조인트에 맞게 딸깍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벌어진 부분 잘 껴주시면은 스튜디오 시리즈 한로드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깨 도색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비클 모드에서도 살짝 도색이 보여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잘 해주면은 살짝 가려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서 야 비클 모드가 진짜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로봇 모드 시에 날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날개가 조금 큰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날개가 큰 게 보이지도 않게끔 정말 깔끔하게 비클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불꽃 무늬도 정말 멋있게 들어갔는데 여기 앞가슴판 색깔이랑 여기 위에 있는 색깔이랑 톤이 조금 달라요. 밑쪽은 조금 더 밝은 오렌지색이고 위에는 탁한 오렌지색입니다.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톤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배기구 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뒤에 무릎 쪽이 조금 보이네요. 그리고 밑면은 정말 이렇게 스납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앞쪽에 바퀴 휠은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 뒤쪽 바퀴 휠은 도색 없이 그냥 생 검은색 플라스틱 사출로 나와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런 무릎 쪽이 조금 튀어나와 있고요. 옆모습도 깔끔 배면 부위도 정말 깔끔하게 위에서 봐도 정말 깔끔하고요. 그냥 진짜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트랜스포머 지원 더 무비를 내준다. 야 일단 그것만으로도 살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적은 변신 스텝수와 그래도 깔끔한 퀄리티를 가지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괜찮게 정말 잘 나온 것 같고요. 마스터피스 한로드나 마스터피스 시리즈를 모으지 않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 더 무비 지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여기 뒤에 이렇게 배기구에다가 이렇게 이펙트 파츠 껴줄 수 있고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껴주면은 이펙트 파츠가 되게 고급져요. 그냥 쌩 이렇게 불꽃무늬가 아니라 되게 퀄리티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내뿜는 듯한 한 노드를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처음에 로봇 모드였을 때 꼈던 등 부품에다가 껴줄 수도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부품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고 앞에 톱날까지 살짝 모아서 이런 식으로 껴줘서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매트릭스랑 이 부품은 조금 남는 루즈인 게 조금 아쉽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진짜 한로드 비클 모드, 야, 바퀴도 잘 굴러가게 되어 있고, 모든 무기가 수납이 되고요. 뭐 물론 매트릭스랑 이펙트 파츠는 안 되지만 정말 비클도 깔끔하게 나왔고 로봇 모드도 잘생기게 잘 나왔습니다. 비율이 조금 귀여워지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스튜디오 시리즈 더 무비 제품들만 싹 모아놓으면은 또 더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펜즈토이즈를 정리하면서 지원 계열의 마스터피스급들이 다 날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무비에서 주력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스튜디오 시리즈로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컵, 재즈, 그리고 블럭까지 한 번에 다 시켰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뭐 관절 강도도 되게 빡빡하게 되어 있고, 물론 이 무릎의 이중관절은 위에는 조일 수 있는 나사로 되어 있지만 밑에는 핀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낙조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그렇게 고급진 이중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감안해주시면 진짜 한로드 중에서도 되게 멋있게 잘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까지가 스튜디오 시리즈 한로드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